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우부서 관광 중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뒤에 향이 왔을 때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일 때 쓰이는 부착의 어감이었고요. 동사 뒤에 시야가 오게 되면요, 붙어 있는 것이 떨어져 아래로 내려오다는 방향을 의미했었습니다. 세 번째, 대의 뒤에 사람이 오고 동사가 왔을 때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동작을 하다란 유용한 패턴이었고요. 네 번째, 신분증이란 말은요, 한자 그대로 신분증, 신분증명의 의미와 두 번째, 두 글자로 쓰였을 때 증진, 증명하는 문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 뒤에 따오가 오게 되면요, 시간, 장소가 올 수 있는데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다는 시간의 표현과 어디어디까지 뭐뭐 하다는 장소의 표현 활용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주어 뒤에 라이가 왔을 때는요, 누구누구가 뭐뭐시란 행위 주체를 의미했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동사 뒤에 카이가 온다,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릴 때 쓰이는 분리 이탈어감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번째 정리할 문법은 바로 정도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부사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시간부사라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수로 앞에 오는 것,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본다면 예상보다 예정보다 빠른 이른 어감에 쓰이는 단어 지우, 곧, 즉시라는 단어를 정리했었고요. 예상보다 예정보다 느린, 늦은 어감에 쓰이는 이제서야, 그제서라는 단어 차이라는 단어 비교해봤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말리에 타자마자 바로 떠나다, 즉 곧 바로라는 마상 표현 정리했었고요. 네 번째, 콰이에 什么什么러, 콰이와 러가 만나게 됐을 경우 곧 뭐뭐할 것이라는 미래 표현도 정리해봤었죠. 정자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의미했고요. 여섯 번째, 이징 什么什么러, 이징과 러가 만났을 때 이미 벌써 뭐뭐했다는 완료의 표현, 이렇게 정리해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도부사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정도부사라면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아주, 대단히, 매우, 정말로 뭐뭐하다 같은 표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 앞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형용사 앞에 오는 부사, 이것이 바로 정도부사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중요 정도 부사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헌, 매우라는 뜻으로 쓰이는 정도의 표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한 정도의 표현은 아닐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한 표현이 바로 나오겠죠? 타이, 긍정의 어감에서는요, 아주, 대단이라는 뜻과 부정의 어감에서는요, 너무, 지나치게라는 뜻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보통 문장 맨 끝에 어기주사 러가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는 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도 부사, 페이장, 대단히 몹시라는 뜻으로 헌보다는 강한 어감, 즉 정도의 심하에 쓰일 수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팅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대단이라는 정도의 심화 표현에 쓰일 수가 있는데 보통 문장 맨 끝에 더, 더를 수반해서 팅, 什么什么的, 팅, 什么什么的 이러한 패턴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짠이라는 단어는요, 정말로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고 여섯 번째, 끙이라는 단어는요, 훨씬 더욱이라 그래서 한바탕 깔아주고 더 뭐뭐하다, 우리가 물건 팔 때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 가게에 있는 물건 다 좋은데요, 이것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때 껑하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자오 단어는 비교적 뭐뭐하다는 표현에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쭈이, 가장 뭐뭐하다는 최상급 표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4강 짝수강 시간이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이외에 톡톡살을 붙여 실무에서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셨습니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닌 위에 지표얼럼마. 자, 우선 예약하다의 표현은요. 한 글자 띵, 두 글자 위딩 또는 위에 이렇게 나누어 정리해 보시고요. 비행기표라는 말은요. 비행기와 표가 합쳐져서 페이지표. 하지만 홀수보다는 짝수를 좋아하는 특징상 두 글자로 줄여서 지표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의문 표현은 문장 맨 끝에 뭘 붙여라? 샘말샘말 럼마 럼마만 붙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预定号码是多少? 자, 먼저 번호라는 말은요. 하오마 이와 같은 두 글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란 말은요. 手机号码 여권 번호란 말은요. 호자하오마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뭘 던져라? 그렇죠. 多少. 뭘 던져라? 多少. 이걸 정리해 보시고요. 이때 그 중간에 있는 뭐뭐이다라는 시라는 단어는요. 생략도 가능하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출발 시간이 1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항반회의 연우 2시간. 자, 비행기라는 말은요. 날아다니는 기계라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항공편이란 말은요. 운항하다 전기편으로 그래서 항반 이렇게 만들어 봤을 겁니다. 조동사 회의 역할은요. 뭐뭐 할 줄 안다라는 기술이나 외국을 연결하는 후천적 능력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는 시간에 쓰였을 때는 추측의 의미로 활용될 수가 있는 유용한 조동사였죠. 늦어지다란 말은요. 지연되다 그래서 시간이 연기되어 지체되다 그래서 옌우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영, 시량 보라 그래서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지연되다란 말은요. 지연되다 1시간 동안이라는 그 위치,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창가 쪽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쪽 원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您要靠窗的 还是靠走道的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선택의 문문 패턴 많이 했었죠? A 还是 B 물음표. 동사 야오의 뜻은요. 원하다, 필요하다는 뜻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창가 쪽이란 말은요. 창가에 기대는 것이라 그래서 靠窗的 통로 쪽이라는 말은요. 복도 쪽에, 걷는 길 쪽에 기대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靠走道的 라는 결합일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앞쪽 창가 좌석 괜찮으신가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前面靠窗的可以吗? 자, 뭐뭐 쪽이라는 방위전 미사일은요. 边이라는 단어와 面 단어를 사용될 수가 있는데 앞쪽이란 말은요. 활용되어졌을 때 첫 번째 前边 또는 前面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동사 可以의 뜻은요. 첫 번째 괜찮다. 두 번째, 된다. 세 번째, 좋다라는 의미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잘 분리해서 잘 놓아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把行李分开放好. 자, 전치사 반은요. 우리말의 뭐뭐을, 뭐뭐이라는 목적격 조사로 활용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짐을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请把行李 주르륵. 징바싱리 주르륵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분리하다는 말은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 그래서 펀카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따라오는 하오는 동작의 결과가 아주 잘 뭐뭐하다라는 패턴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잘 먹다라는 말은요. 치하오 잘 준비하다는 말은요. 준비하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평평하게 놓아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바 싱리 팡핑.
자, 짐을 뭐뭐에 주세요라는 패턴. 징바 싱리 주르륵. 징바 싱리 주르륵. 자, 우리말 한자 평평할 평자는요. 동사 뒤에 이 단어 핑이 왔을 때 동작의 결과가 평평하게 뭐뭐하다.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옆으로 눕혀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바 싱리 흥저 팡바. 짐을 뭐뭐해 주세요. 뭘 던져라? 징바 싱리. 자, 우리말 한자 괄호 횡자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옆으로 누이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 사이에 저가 보이는데요. 그 역할은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흥저 팡이라는 단어는요. 놓긴 놓는데 어떻게 옆으로 누여서 놓다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세워서 놓아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바 싱리 수저 팡바. 짐을 뭐뭐해 주세요. 뭘 던져라? 징바 싱리. 자, 우리말 한자 세울 숫자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세로로 세우다는 뜻으로 쓰일 겁니다. 앞에 문장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 사이에 저가 왔을 때 뭐뭐하면서 뭐뭐하다는 동작의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저팡이라는 말은요. 놓긴 놓는데 어떻게 세로로 세워서 놓다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문장입니다. 초과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닌 인가이 자오나 차오종페이. 뭐뭐 하셔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조동사. 뭐가 있을까요? 인가이 기억해 보시고요. 돈을 내다란 표현은요. 무작정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납부하다는 단어. 자오나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요금이란 말은요. 뛰어넘다 무게를 그리고 비용이라 그래서 무게를 넘어서는 비용. 차오종페이.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어는 뜻글자라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면서 애워라. 이것이 바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영상의 핵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열한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줄로 묶지 말아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 부여 군방 식리. 뭐하지 말아라는 금지는요. 동사 앞에 비에 또는 부여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완곡한 금지를 의미했을 땐 칭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징비의 동사 또는 징부여 동사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줄로 묶다란 말은요. 묶을 곤이라는 한자와 동여멜 방자가 합쳐지는 군방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서 줄로 꽁꽁 동여매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문장입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다시 한번 포장해 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인웨이 이쇠핀 징린 종신 빠오이샤. 자, 접속사 인웨이 뒤에 원인이 왔을 때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란 말은요. 쉽다, 깨지다, 물건이 합쳐져서 이쇠핀 이러한 단어의 결합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보이는데요. 종신이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거듭 다시 뭐뭐하다라는 문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포장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싸다라는 동사 빠오, 담다라는 동사 쭈앙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열세 번째 문장입니다. 가방 안에 라이터가 있으십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빠오리요 다후어지마. 자, 먼저 빠오라는 단어는요. 싸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가방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뭐뭐시 있습니까? 라는 패턴은요. 요 什么什么마 이러한 패턴 확인해 보시고요. 라이터라는 말은요. 탁 쳐서 불을 만드는 기계라 그래서 다후어지, 다후어지 이렇게 뜻을 이해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장입니다.
사용한 카트는 본인이 치워주세요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징 정리이샤 自己的小推车. 자,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징 동사 이샤 패턴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하단 말은 우리말 한자 그대로 정리 그대로 쓰고 읽을 때만 성조 넣어서 정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카트라는 말은요. 자그맣게 미는 차라 그래서 샤오 토이처 밀 퇴짜를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5번째 문장입니다. 탑승권과 수화물표를 잘 챙기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请收好 登机票和行李票. 자, 먼저 챙기다라는 단어는요. 받다라고 해서 우리말 한자 거두 숫자를 사용될 수가 있겠죠. 거두어 정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잘 챙기다란 말은 챙기다 잘. 그래서 동사 후에 뭘 붙일까요? 같이 how가 오겠죠. 결과보로. 자, 탑승권이란 말은요. 비행기 표라 그래서 페이지표 두 글자로 줄여서 지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수화물표는 짐표라 그래서 식리표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뭐뭐 했습니까? 라는 완료의 의문 문장 맨 끝에 뭘 붙여라? 러마 잊지 마시고요.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뭘 던져라? 多少. 뭘 던져라? 多少. 자,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 패턴 A 하이시 B 물음표 꼭 정리해 보시고요. 짐을 뭐뭐 해주세요 라는 패턴은요. 징바식리 주르륵 징바식리 주르륵. 자, 다섯 번째네요. 동사 뒤에 how가 오게 되면 동작의 결과가 아주 잘 뭐뭐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 사이에 저가 왔을 때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했었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뭐뭐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완곡한 금지의 표현 징부야오 동사, 징부야오 동사 정리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뭐뭐해주자는 패턴은요. 징 동사 이시아라는 패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